끼어 있어서.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미자 네. 마담님은 김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무조건 사 먹어야죠. 이거는 뭐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서. 시어머니 친정엄마 김치 안 담그세요? 너무 맛있는데. 아, 저희 엄마는 담그는데 혼자 딱 먹어 엄마 거.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아니 이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아 여기는 음식 명인분이 나오신 거고 정말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집에서 담그는 김치는 구분할 정도로 맛이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평생 같은 김치만 매번 먹어야 된다는 건 고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고문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요 맛 저 맛을 다 보고 싶다. 무슨 선생님 이럴 때 말하시나. 아니 그래서 얘기 좀 하게. 얘기 좀 하게. 얘기 좀 하게. 얘기 좀 하게. 아 그래서 다양하게 음식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김치 공장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양한 솜씨를 이렇게 먹어보면서 나한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예전에는 요리를 잘하셨고 김장도 잘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본인만 모르시는데 입맛이 변하고 굉장히 짜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자기 엄마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이 많은데 아이고 아직도 이거 혓바닥은 옛날 젊을 때나 더 세미 아니 아니 세미 달라 그러니까 달라 명인들의 혀가 네. 그러니까 혀가 좋으시니까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막 비교. 혀가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김장을 많이 해도 가족들이 안 먹기 시작했어.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혼자 고봉밥에 아침에 그거 싸서 먹고 계속 나트륨 때문에 부어가시고. 근데 시어머니만 안 담그셔? 저희 시어머님은 아예 요리를 아예 안 하셔서 처음부터 계속 이제 사드셨고 그럼 김장하러 오라는 얘기는 안 들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 김치를 담가가지고 저희한테 주는데 난감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소금 쓰면 뭐 군동네 난다는데 나요. 왜? 엄마가 그런 소금 안 쓸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아니 이건 소금 아닌가 나요. 한 달 정도 좀 지나니까 냉장고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엄마 진짜 군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사 먹어야 된다. 아니 전쟁 이기려고 너무 엄마. 아니 전설이 우리 엄마 계속 나오는데.